DGB금융그룹 김태우 회장이 대구 은행장을 함께 맡기로 하면서 10개월 은행장 공백 사태가 막을 내립니다. 하지만 조직 내 파벌 문화가 여전하고 겸직을 반대하는 목소리도 있어서 기대와 우려가 교차하고 있습니다. 윤태우 기자입니다. 김태호 회장 겸 은행장에게 주어진 큰 숙제는 뿌리 깊게 박힌 파벌 문화를 없애는 일입니다. 경북고와 대구 상고의 알력 관계가 줄서기와 보복 인사 등을 불러와 조직을 병들게 했습니다. 스스로 파벌 문화의 한 축이었던 경북고 출신이란 점에서 걱정도 있습니다. 저는 인사가 공정하고 투명하게 하면 한다고 하면은 그건 자연스럽게 없어진다고 봅니다. 일만 열심히 잘하면 자기가 갈 수 있는 희망 갈 수 있는 일도 맡을 수 있고 보상도 받을 수 있다고. 내부 갈등도 빨리 정리해야 합니다. 대구은행 사태는 정치적 외압이 아니라 스스로 분란을 자초한 측면이 큽니다. 단합된 겉모습 이면에 서로에게 칼을 겨누는 내면이 숨어 있다는 말입니다. 명예 회복하는데 우선적으로 신경을 써야 되고 그 직원들 사기 신작을 위해서 가지고 기업 문화를 좀 더 자율적이고. 스스로 지켜야 할 약속도 있습니다. 대구은행을 바로 세우고 임기가 끝나기 6개월 전에 능력과 자질을 갖춘 행장을 내정하겠다는 약속을 지켜야 합니다. 부정 비리를 방치했거나 또는 이제 연루가 됐던 분들은 퇴직하신 분이건 지금 현재 계신 분이건 누구든 청산돼야 될 대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김태호 회장이 다음 주 화요일 대구은행장에 취임하게 되면 10개월간의 은행장 공백 사태도 막을 내리게 됩니다. 대구은행의 분란을 더 이상 방치해서는 안 되기 때문에 한시적으로 겸직을 허락하겠다는 지역의 여론을 무겁게 받아들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MBC 뉴스 윤태호입니다.